대기업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고용 환경, 합리적인 임금, 높은 성장 가능성까지 이 모두를 두루 갖춘 기업을 우리는 작지만 강한 기업, 신의 직장이라고 부릅니다. 네, 취업시장의 알짜배기만 골라골라 전해드립니다. 여기 몰랐지 신의 직장 지금 함께할 건데요. 오늘도 숨은 진주 찾아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취업포털 커리어의 이시은 컨설턴트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포털 커리어 이시은입니다. 네, 사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쌤들이 재택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공교롭게도 재택근무를 할 수가 없어서 혹시 쌤도 근무 그렇게 많이 하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청년들을 위한 스터디가 잠정 이제 무기한 연기되었고요. 또 상담도 유선으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진짜 코로나19가 워낙 장기화돼서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상담이나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지금 논의 중이고요. 그래서 기업들도 불편하지만 조금만 버텨보자라고 하고 있었던 기업들이 이제는 재택근무나 비대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적극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산업 전 분야의 온라인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는 그래도 들어봤어요. 맞아요. 인터넷상에서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잖아요. 네네. 많은 분들이 네이버 클라우드나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클라우드란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 컴퓨터에 저장해서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데이터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설치할 필요 없이 서버상에서 설치해서 바로 이제 사용이 가능한 시대가 열렸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유용하긴 한데 저는 사실 클라우드 하면은 맨날 알림이 뜨거든요. 용량이 부족하다. 맞아요. 클라우드 용량을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이러는데 아무래도 또 코로나19니까 점점 사용량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네. 클라우드 사용량도 많아지고 이제 필요한 산업군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난 7월에 정부가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고도화와 확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바야흐로 클라우드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초기 클라우드 서비스는 단순히 서버와 스토리지 등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점차 기술이 발전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디지털 전환이 전 산업계의 화두로 등장하면서 단순 컴퓨팅 자원의 제공을 넘어 산업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또 AI, 인공지능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쌤이 IT로 전직하시나라는 생각을 잠깐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신의 직장에 좀 관련이 있나 봐요. 클라우드 서비스랑. 네, 그렇죠.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국내 대표 시스템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티맥스 소프트입니다. 티맥스 소프트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지원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사용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인데요. 사용자들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흔히 운영체제, OS라고 불리죠. 네. 근데 저는 OS라고 하면 사실 글로벌 기업이 더 먼저 떠오르거든요. 티맥스 소프트 조금 생소한데 그렇지 않나요? 네.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IBM, 오라클 같은 외국계 기업에게 우리가 많은 로열티를 지급하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티맥스 소프트는 이러한 거대 기업의 독식을 뚫고 오직 기술력으로 토종 소프트웨어 기업, 오직 기술력으로 IBM, 오라클 등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 토종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자랑스러운 기업이죠. 네. 한국에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게임 또는 보안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죠. 네. 근데 유일하게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23년 동안 IBM, 아마존 등 여타의 글로벌 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한국에서 시장 점유율 1위, 또 전 세계 18개국에서 활발한 영업을 하며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티맥스 소프트가 언제 설립이 됐을까요? 네, 그 티맥스 소프트는 외환위기 직후 1997년 박대현 회장이 설립하였습니다. 당시 교수의 길로 앞길이 탄탄했던 박대현 회장은 IBM처럼 외국 기업들이나 만들 수 있는 핵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1990년대만 해도 대부분 IT 솔루션 시장은 외국 기업이 독식한 상태로 국내 기업이 이를 개발하는 것이 생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산에 대항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표로 연구에 매진해였고요. 2003년 웹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WAS인 제우스를 내놓았습니다. 외국산보다 비용을 40% 이상 낮추면서도 비슷한 성능을 구현했지만 국산이란 이유로 제품 설명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러던 중 국방부 제품 성능시험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됐고 기술력을 인정받은 실적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에 납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우스는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가트너가 우수 제품을 엄선하는 매직 쿼더런트 모델에 이름을 올리면서 티맥스 소프트의 사업이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없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선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후에는 또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나요? 네, 설립 5년 차인 2003년에 개발한 제우스는 IBM 등 외국계 기업을 제치고 WAS 시장 국내 점유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데이터베이 관리 시스템, 즉 DBMS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티맥스 데이터가 2003년 설립됐고요. 티맥스 소프트와 티맥스 데이터가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집중했다면 티맥스 ANC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인프라, 플랫폼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제품군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설립되었습니다. 올해 티맥스 OS에서 티맥스 ANC로 사명을 바꾸었는데요. 이는 소프트웨어 산업 내 4차 산업 핵심 기술인 AI와 클라우드 플랫폼 관련 개발에 힘쓰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티맥스 소프트뿐 아니라 티맥스 데이터, 티맥스 ANC까지 이렇게 3사가 그룹을 이루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티맥스 3사, 티맥스 삼형제라고 불리우고 있는데요. 각 회사의 주력 분야가 다르지만 분야를 넘나들며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이 입사하면 최소 6개월 동안 티맥스 3사가 연구하고 있는 모든 분야, 미들웨어, OS, DBMS, AI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합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티맥스 소프트를 글로벌 기업 반열에 올려둔 제품, 제우스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까요? 네, 티맥스 소프트의 핵심 미들웨어 제품인 제우스는 2003년 국내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이래 현재까지도 4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독보적인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금융권 제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비롯한 모든 기관에서 쓰이고 있는 중요한 역할의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선생님, 근데 미들웨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소프트웨어예요? 네, 미들웨어는 공통 서비스 및 기능을 어플리케이션에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데이터 관리,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메시징, 인증 및 API 관리는 주로 미들웨어를 통해 처리됩니다. 그러면은 시작은 제우스로 급격하게 성장을 했는데 또 이외에도 좀 주력하는 제품 같은 게 있을까요? 네, 티맥스는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제품은 티맥스 소프트의 오픈 프레임과 티맥스 데이터의 데이터 관리 시스템 티베로입니다. 먼저 오픈 프레임은 기존 메인 프레임 프로그램을 변경 없이 재사용하면서 안정적이며 고성능의 오픈 환경으로 전환해주는 리호스팅 솔루션입니다. 현대 미국 GE 캐피탈, 일본 노무라 증권과 같은 대형 금융 사이트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핀란드 사회보장보험공사의 오픈프레임 수출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최초로 대형 소프트웨어를 통한 유럽 시장 진출에도 성공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팀엑스 데이터의 티베로, 이건 또 어떤 제품일까요? 네, 오픈프레임보다 주목되고 있는 제품이 바로 티베로인데요. 티베로는 비즈니스 성공에 필요한 정보 모음인 데이터베이스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관리해주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오라클과 IBM 등 해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버티고 있는 시장에서 활발한 윈백을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티베로는 해외 제품과의 호환성이 뛰어나고 총 소유 비용, TCO라고 하는데요. 즉 장비를 구입하고 수명을 다할 때까지 일정 품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총 비용을 말합니다. 이런 총 비용의 TCO 절감 효과가 최소 47%로 매우 높습니다. 또 티베로는 브라질 연금관리공단, 대만 중앙정부기관, 중국 주요성 정부, 태국 최대 통신사 AIS 등 다수 해외 레퍼런스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과 중국 수주 사례는 각각 가입자 13만 명, 사용자 200만 명을 보유한 대규모 시스템으로 외산 제품을 국내 제품으로 윈백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쪽 IT 계통에 익숙하지는 않아서 더 궁금한 게 많아지는데 아까 이 팀엑스 ANC를 좀 소개해 주시면서 AI와 클라우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AI와 클라우드 중심으로 국내 소프트웨어 경쟁 력을 높이는 데 이제 기여하려고 하는 건데요. 상반기 출시된 오픈 클라우드 플랫폼 하이퍼 클라우드와 통합 미들웨어 플랫폼 하이퍼 프레임은 클라우드 환경 기반을 형성하는 서비스고 또 AI 분석 플랫폼 하이퍼 데이터는 AI 비전문가도 AI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작업을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하이퍼 데이터를 사용하면 데이터의 수집, 축적 관리에서 분석과 예측까지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전 과정을 간편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워낙 전문적인 내용이고 사실 일반인이 그 소프트웨어 이름까지 알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온라인 계약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계약 당시 학생들이 이용하는 교육 플랫폼 e-학습터가 있어요. 거기에 AWS 제우스와 웹서버 웹투비, DBMS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으로 선정돼서 DBMS인 티베로가 제공되었고요. 그리고 또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 지급 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으로 선정되어 전 국민의 데이터 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 팀엑스는 국방 IT 시스템으로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서 미래 국방 IT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네, 아니 팀엑스 소프트의 기술 자체는 정말 뭐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을 가리지 않고 여러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매출 규모가 또 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팀엑스 3사 맏형격인 팀엑스 소프트의 최근 10년간 매출 추이를 보면 2010년 594억 원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951억 원으로 꾸준히 오르다가 2008년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소폭 감소한 976억 원인데요. 하지만 올해 팀엑스 3사가 새로운 성장을 이어가고 있어서 매출 추이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지난해 매출 조금 주춤했다고는 하지만 거의 1000억에 달하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플랫폼이 미래 핵심 분야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시장은 이제 태동기여서 성장 가능성이 높고 또 코로나 이후 비대면이 강조되면서 AI와의 협업이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팀엑스 데이 2019에서는 팀엑스가 AB2C2, 그래서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클라우드, 협업을 말하는데요. 그 기술을 기반으로 인간과 AI의 효과적인 협업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술과 솔루션을 대거 발표했습니다. AB2C2 기술 스택은 다음과 같은데요.
토탈 AI 엔진, 데이터 플랫폼, 또 3D 모델링 등이 융합돼 손쉬운 개발과 소통이 가능해지는 AI 기반 융합 플랫폼, 또 클라우드 상에서 손쉽게 개발 운영 사용하는 하이퍼 서비스, 각 티어 간 종속성을 제거함으로써 진정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실현한다는 5세대 컴퓨팅 플랫폼입니다. 아니 뭐 정말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좀 기술 바탕 산업이다 보니까 연구에 대한 집념도 강한 것 같아요. 네, 팀엑스 소프트가 지금 있게 한 건 연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팀엑스에서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은 연구 개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고서를 보면 매출 대비 연구 개발비 비중이 14.63%로 전년 9.76%에 비해 높아졌고요. 올해 3월부터 팀엑스 3사가 R&D 신입과 경력을 대거 채용하는 등 연구개발 분야의 인력을 늘리면서 사업 다각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팀엑스는 연구원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연구원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신입 연구원일지라도 언제나 자신의 연구 방향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고 또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또 합리적인 의견이라면 바로 적용이 되는 유연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뭐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연구개발에 힘쓴 기업들 항상 좋은 결실을 맺었던 것 같은데 팀엑스 소프트의 성장 더 기대가 됩니다. 자, 저희가 이쯤에서 신의 직장 체크리스트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팀엑스 소프트 연봉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네, 팀엑스의 평균 연봉은 약 5천만 원 수준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연구원인 경우 동종업계 대비 최고 수준의 연봉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직종별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팀엑스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원들 또 임직원들의 복지는 어떨까요? 팀엑스의 업무 환경과 복지는 다른 기업의 인사부에서 방문해서 배워갈 정도로 그 명성이 대단합니다. 팀엑스는 연구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창의적인 연구 활동이 가능하도록 신입 연구원부터 1일 1실 연구실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본인이 원한다면 2인 1실 연구 공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 사내 피트니스 센터에선 전문 트레이너가 1대1 PT 서비스를 제공해서 직원들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또 전망이 좋은 16층에 있는 사내 식당과 북카페도 팀엑스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또 2016년 3월 문을 연 팀엑스 사랑 어린이집도 워킹맘, 워킹데디 직원이 좋아하는 복지시설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저는 사실 PT 가끔 받는데 이게 비용 부담이 상당하거든요. 근데 이걸 회사에서 제공해준다고 하니까 일단 저는 가장 탐이 나는 복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밖에 더 있을까요? 네, 더 있죠. 뿐 아니라 당연히요. 그 사택을 거주를 원하는 연구원들은 회사 근처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제공받아 출퇴근을 손쉽게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성별에 따라 사택 거치를 나눠서 임직원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근속 연수에 따라 리프레시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충분한 휴식과 심신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만 3년 이상 만 6년 이상 근무 시 1개월의 리프레시 휴가가 주어지고요. 만 10년 근무하면 3개월의 리프레시 휴가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임직원들은 드림 포인트를 지급받는데요. 개인별로 지급된 포인트는 개인별 욕구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근속 연수 및 또 각종 포상 제도를 통해 추가로 충전받을 수 있고요. 연평균 1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포인트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포인트는 건강검진, 가족들이 다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체력 단련, 의료비, 또 자기 개발을 위한 학원 수강이나 도서 구입, 또 연극, 영화, 공연 관람, 외식, 휴양시설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동호회 활동비 지원하고 있고요. 사내 마사지실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조사를 하면서 정말 부럽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정작 현직자들은 팀엑스의 가장 큰 매력은 복지보다도 각 분야의 뛰어난 전문가들이 한 건물에서 함께 일한다는 점을 뽑고 있습니다. 뛰어난 동료들과 함께 일한다는 기쁨이 정말 크겠죠.
이거 정말 진심이겠죠? 사실 복지가 너무 좋아서 저는 어떤 게 좀 가장 끌릴까 궁금한데 쌤은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 저는 아이들이 지금 다 컸긴 했지만 사내 어린이집이 있다는 게 참 그 특히 직장맘한테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엄마들을 항상 궁금할 수 있는데 점심때 그래도 가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은 건물 안에서 또 아이가 있다는 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이름도 티맥스 사랑 어린이집이네요. 너무 귀여워요. 네, 그러면 서연 아나운서는 어떤 복지? 저는 아까 사내 마사지 얘기하는데 저희가 사실 굉장히 어깨다 이런 데가 많이 결리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탐나요. 쑤셔있고. 그러니까요. 제가 영화 인턴 봤을 때 거기 사내 마사지가 맞아요. 있었잖아요. 맞아요. 보면서 역시 외국이어서 이렇구나. 그러니까요. 국내 기업이 있을 했는데 있네요. 네, 제가 그 전에 소개했던 기업들에서도 사내 마사지실이 있는 기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복지도 챙기는 기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도. 이 복지 그러니까요. 이 복지 얘기 듣고 꼭 가야겠다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채용 절차를 거치는지도 알아볼까요? 뭐 특별한 채용 절차는 아니고 일반적인데요. 그 서류 전형 후 1차 실무 면접, 그다음에 2차 임원 면접, 신체 검사로 이루어집니다. 혹시 지금 채용 중인 공고 있을까요, 쌤? 공교롭게도 오늘 마감되는 채용 공고가 좀 많아요. 경력직 채용 공고가 많지만 신입도 지원할 수 있는 경력 무관인 채용 공고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연구원 이외에 인사 보상 담당자, 정책 사업팀 담당자, 경영 지원 담당으로 직무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감되는 채용은 좀 급하다고 하시면 이번 달 말까지 진행하는 채용 공고들도 다수 있는데요. 직무를 말씀해 드리자면 회계, 웹 개발자, QA, 또 기술 영업 등 경력직 채용이 1개, 그다음에 신입 채용이 8개, 신입이나 경력 무관한 채용이 8개, 이렇게 9개 공고를 제가 어제 확인을 했고요. 또 말씀드린 직무 지금 8개는 경력 무관이기 때문에 신입이 지원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직무 채용 공고들 중에 회계직 채용만 이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네.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및 조정, 기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신입인 경우 상경 계열 전공자를 우대하고요. 경력인 경우에는 결산 업무 경력 2년 이상이면서 상장사 회계 및 세무 경험자, 또 외부 회계감사 수검 경험자를 우대합니다. 네, 그럼 쌤 마지막으로 우리 티맥스 소프트를 가고 싶은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네, 티맥스 소프트의 인재상은 고객 감동, 창의와 기술 혁신, 또 도전과 열정,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 중에서 신입분들이 지원하실 때 특히 유념하셔야 될 건 도전과 열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경험을 우선적으로 잘 생각하셔서 작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회사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또 전공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는 그런 심사가 많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시겠습니다.